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영어 강사 김태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이 이제 드디어 끝났고 아마 이제 다른 과목이 남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과목 공부를 준비하면서 지금 바쁘게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어 시험 총평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난이도에 대한 측면일 거예요. 내가 과연 잘 본 건가 못 본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중간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중간고사보다 점수가 더 오른 학생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점수를 유지하기만 해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험지를 바꿔놔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쓱 봤을 때는 대충 쓱 봤을 때는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없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니까 아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많이 놓쳤겠구나.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학생들이 놓칠 만한 부분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 막상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많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총평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이건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냐면 인지학원 블로그가 있어요. 인지학원 블로그에 제가 매우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계정도 있으니까 여유가 된다면 한번 눌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몇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의도하셨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 5번 문제예요. 서술형 5번 문제. 자 저도 보면서 할게요. 서술형 5번. 자 문제를 보면은 어법상 틀린 거를 두 개 찾아서 번호를 적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So the topic about which we had a lively discussion last week was climate change.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활발하게 토론을 했던 주제는 기후변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아마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우선은 수일치 봐야 할 거예요. 수일치 괜찮죠? 자, 두 번째, about which.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뒷문장 보니까 완전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인 the topic을 뒷문장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활발한 토론을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about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딱히 딴지 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것 자, my family and I traveled the world for a year. 우리 가족과 나는 1년 동안 여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적 용법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닫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부사라는 건 영어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which 써야지. during which를 써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나오는 much 정도 이거 비교급 강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during when 없고 during which가 정답이다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during when이 아니고 during which로 고쳐야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일단은 3점 획득하셨습니다. 3번 자, the company in which I work 닫고 has a steep hierarchy. steep hierarchy면은 가파른 계급 구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사전적으로 좋은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일하는 그 회사는 가파른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쭉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수일치 괜찮죠? 수일치는 고등 영어에서는 정말 큰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일치는 언제나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뒤에 보시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완전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뒷문장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도 적절하다. 그러니까 3번도 딱히 틀렸다라고 말할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자, 1, 2, 3 읽어봤는데 2번이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company from which I moved last month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이동해온 그 회사는 did not value,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혁신과 팀워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명백하게 여기를 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from which가 적절하냐. 자 여기서 from을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도 계속 그런 패턴으로 풀었는데 선행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I moved from the company last month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이 말이 자연스러운지를 보면 돼요. 다시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from the company라는 말을 만들고 얘랑 합치는 거예요. I moved from the company last week. 내가 last month, 내가 지난달에 그 회사에서 move from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난달에 내가 나왔던 그 회사는 혁신과 팀워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내가 그 회사에서 나왔어. 그럼 move from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상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하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I move. 내가 이동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괜찮으니까 4번도 틀리지가 않았다. 됐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I can list endless examples. 내가 list, 동사로 쓰이면 나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열할 수 있어. 정말 끝없이 많은 예시를 나열할 수 있는데 이걸 선행사로 잡고 끝없이 많은 예시를 나열할 수 있는데 creativity has led to remarkable breakthrough. 창의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 눈에 띄는 혁신을 초래했어. 창의력이, 창의성이 눈에 띄는 혁신을 초래했던 끝없이 많은 예시를 내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봐야겠죠? where? 이거를 보라고 아마 문제를 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관계부사를 썼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뒷문장 완전하죠? 창의력이 눈에 띄는 혁신을 만들어낸다. 눈에 띄는 혁신에 이른다. 완전하고 혹시라도 그 생각을 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사 where이면 장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example이 장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틀렸다라고 대답을 혹시라도 했다면 아닙니다. 고등 영어에서는 관계부사 where이 꼭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틀리지 않았고 자, 이제 6번 The person to whom I had the pleasure of working 까지 닫고 was가 동사.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사람인데 내가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꼈던 그 사람이래요. 내가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꼈던 그 사람은 정말로 놀랍게도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일 건데 자 습관적으로 수일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죠? 수일치 괜찮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거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내가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괜찮아요? 내가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뒷문장 완전한 건 알겠는데 전치사 to를 쓰는 게 적절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행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The person을 여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had the pleasure of walking to the person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I had the pleasure of walking to the person.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사람과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일하는데 혹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to라기보다는 사실은 with라는 말을 쓰거나 이제 with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이 될 거고 아니면 for를 쓴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예요. to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6번도 땡. to가 아니라 with나 for 정도로 고치면 좋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2번, 6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건데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고등 영어에서 어법 문제를 낼 때 자, 적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2번하고 6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자, 고등 영어에서 어법 문제를 낼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법 문제를 냄에 있어서 전치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 사실상 암묵적으로
안 물어보는 게 약간 룰이었습니다. 암묵적인 국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전치사를 뭘 써야 돼? 전치사가 부적절한데 그 전치사를 바르게 고쳐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일반적으로 문제를 내는 패턴에서 조금 어긋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내고 싶어서 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저는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일반적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는 전치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는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랬잖아요. with도 괜찮고 for도 괜찮아. 그럼 정답은 뭔데? 둘 다 정답이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의미를 물어본다?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어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휘 문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조금은 부적절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 혹시라도 나왔을 때 우리가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법에서 전치사를 뭘 쓰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선행사 집어넣으면 돼요. 선행사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었을 때 그 전치사의 뉘앙스가 괜찮은지를 한 번 정도만 고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데 즐거움을 가져,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서 즐거움을 가져, 투, 전치사 투는 해석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고,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서술형 1번입니다. 앞으로 가는 거죠. 서술형 1번을 제가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술형 1번. 문제가 뭐냐면 밑줄 친 선택지 중에서 어법상 틀린 거 두 개 찾아서 틀린 것 각 한 단어를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러니까 사실상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씩 볼게요. 자, A.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사실 밑줄 친 것만 본다기보다는 그 해당 문장 자체를 다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읽어봅시다. These are individuals. 죄송합니다. There are. These가 아니고 there. There are individuals. 사람들이 있습니다. Who commit their lives to sharing what they have with others. 그들의 인생을 어디에 전념하는, 그들이 가진 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데 전념하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가진 걸 남들과 공유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thus, 그러므로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어떤 기빙하는 진정한 정신을 보여주면서, 베푼다라는 정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분사구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사구문 맞아요. 뭐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분사구문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분사구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B 한번 볼게요.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Two notable examples in this regard. 이러한 면에서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두 가지 눈에 띄는 예시는 닥터 장기려 앤 파더 리태석, 뭐 장기려 박사와 이태석 신부입니다. 두 가지 눈에 띄는 예시는 닥터 장기려 앤 파더 리태석입니다. 하고, 자, 이 사람들을 선행사로 받아서 이분들을 꾸미는 관계대명사 등장했는데, 자, 우선 딱 여기서 느낌이 오죠. 앞에 콤마가 보이니까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네. 대을 쓰면 안 되겠다. 지워버리고 선행사는 사람이니까 후를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B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 한번 가볼게요. C.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He lived his life with such a strong devotion that when he passed away 하고 이제 문장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자, 뭘 보냐면 요거 봐야 돼요. Such that.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던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that과 such that을 구별하라고 문제를 낸 건데, So that과 such that. 해석 자체는 비슷하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So 같은 경우는 여기에 형용사 혹은 부사를 쓴다.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쓴다? 명사를 쓴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보니까 A strong devotion이라는 말이 명사죠. 명사이기 때문에 서치는 통과. 통과. 자, 두 번째. 하나 더 알고 가야 되는데 서치가 뒤에 어떤 어순을 가지냐라고 할 때 서치 어형명 어순을 가진다. 이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서치 어형명 잘 썼죠? 그러니까 C도 틀린 게 없다. C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라는 게 일단 결론일 거고. 자, D. With so many lives destroying after a long civil war. Civil war이라고 하면 내전이란 뜻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긴 내전 후에 굉장히 많은 삶이 파괴된 채로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자,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부대 상황이라고 해서 부대 상황이라고 해서 자, with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쓰는데 자, 여기서 ing를 쓸까? PP를 쓸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with so many lives destroying 자, 우린 여기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를 내신 분께서는 적어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채로 얘가 이 행동을 당하는 채로 그거 구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굉장히 많은 삶이 파괴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destroying 아니고 destroyed가 맞습니다. 틀렸네요. D.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두 개를 걸러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선택지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 다섯 번째 선택지까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E 볼게요. E. He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here's a built school. 그는 지었다. 학교를 그리고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문장을 처음부터 읽자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데서 되게 큰 힘을 발휘할 건데 자, built라는 과거동사, taught라는 과거동사가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이 쳐있진 않더라도 어쨌든 얘하고 얘하고는 병렬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괜찮죠? 잘 썼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할지로 해석을 하죠. How to play면 어떻게 연주할지 잘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맞았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B하고 D 이렇게 두 개다 라고 대답하시면 훌륭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 6번. 서술형 6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약문이에요. 우리가 시험 기간에 공부했던 그 지문을 딱 제시를 해주고 학교 선생님께서 요약문을 쓰세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내가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여러 가지 단어를 주셨고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집어넣어라 라고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단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attribute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뭘 아시면 좋겠냐면 attribute A to B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무슨 뜻이냐면 A를 B 때문이라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A를 B 때문이라고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attribute라는 표현이고 물론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attribut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ing를 붙인 걸 봐서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우린 동사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affective 이게 affect라고 하면은 영향을 주다라고 해서 뭐 그거 형용사인가? 영향을 주는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요거는 감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affect라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ontroversial이라고 하면은 논란이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contain, 이거 포함하다라는 단어죠. 거기 ing를 붙였네요. conscious는 의식적인이라는 뜻일 거고 deliberate라고 하면은 의도적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의도적인 intention, 의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라는 말이겠네요. 얘는 의미는 비슷한데 형용사, 부사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obtain, 얻다 라는 뜻이고
personal 이건 잘 알 거예요. 개인적인이라는 뜻이고 reluctant 주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지문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self-handicap 뭔지 알죠? 자기불구화라고 하는 건데 자, 자기불구화는 self-handicapp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성공 가능성을 줄이는 어떤 행동이다. 한글로도 대답할 수 있겠다.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요거 deliberate 의도적인 행동이다.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뭐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 건데 실패를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to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attribute A to B를 쓰면 될 것 같은데 by가 전치사니까 동명사 그래서 attributing 실패를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여김으로써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어떤 능력? 개인의 능력, personal. 자, 이렇게 하면은 요약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불구화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뭐 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뭐 함으로써? 실패를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여김으로써 뭐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게 요약문을 사실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냐를 자세히 잘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론은 그거 같아요. 저는 단어를 잘 몰라.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요약문을 주로 어려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요약문 문제를 풀면서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셨다면 방학 기간 이용해서 단어 공부 잘 하시고 자, 이렇게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해서도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